여긴 어디죠? 토대문. 저희 둥지예요. 제이입니다. 꼬지마입니다. 민민만네입니다. 코코네요. 꼼신캠퍼네. 꼬꼬마스네요. 승리파입니다. 라운드입니다. 우원이네입니다. 비테네입니다. 찬영이네요. 찬영이네입니다. 저희는 제이코입니다. 민아 초안입니다. 자, 대화 드립니다. TNT 캠핑의 아브라입니다. 로켓 준비. 하나, 둘, 셋. 발사! 네. 부르면. 네, 네. 인사를. 시작. 저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셨구나. 미안해요. 아, 갑니다. 음악 바꿔서. 박수입니다. 빠세. 이쪽으로 입장시켜주세요. 공. 빨간 공, 대형 공. 승승! 유럽팀입니다. 빠세. 액션입니다. 저 오늘 우리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가자 얘들아, 엄마 아빠 잘해라. 화이팅. 다리 벌써 풀렸어. 자, 아빠 엉덩이 대고. 큐. 여유있게. 여긴 뭘 그렇게 잘 못했네. 엄마 엎드려. 자,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이고. 자, 선물 없어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끝까지 선물 없지만. 우승 팀 선물은 뭔가요? 자, 어, 뽑았어요. 자자 오. 야키야. 와우, 깨핀 나무니까. 아까랑 구독하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떨어졌어. 해피 할로윈. 야, 환상의 세트인데? 환상의 세트. 오, 여기. 자, 이거 자, 이거 3번.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키즈드림 오토캠핑장에 왔어요.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굿잡. 여긴 어디죠? 여기는 우리 TNT 캠핑의
아브라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TNT 캠핑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텐트라반, 카라반, 폴딩 트레일러 판매를 하는 회사죠. 저희가 두 번째 정기 모임을 갖게 됐어요. 아, 그럼 이게 2회째예요? 네, 2회째예요. 지금 굉장히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크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번에는 조금 뭐 이것저것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일단 뭐 행사에 또 선물이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상품권 이러는 거는 진열을 해놓을 수가 없어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라도 만들라고 했는데 사실 상품권 이런 게 최고입니다. 뭐 루멘티브부터 해서 조명 요즘 한 그것도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가요. 다양한 전구랑 뭐 그리들, 쌀이랑 뭐 아이들은 한 1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전체가 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품도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 제가 예전에 빼먹었나 봐요. 1년 뒤에 또 얘기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얘기합니다. 꼭 챙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지 팝콘이랑 솜사탕 같은 경우 계속 주시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한번 엄마랑 이렇게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애들은 입이 즐거워야 또 행복합니다. 대표 이런 고가 장비 같은 것도 음향 시설이 좋아야 되고 사운드가 좀 좋아야 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좀 돈을 좀 들였습니다. 엊그저께 하도 우리 회원분들이 좀 이제 신곡 좀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번 데이에서 신곡을 딱 넣었는데 새로 사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는데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항상 맨날 가면 이제 레트로 감성으로 하자 우리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먹혀요. 맞아요. 신곡을 좀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즐길 수 있게 노래방 기계도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버스킹 가수만 불러도 좀 싸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노래방 그러면 네. 우리 회원들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다양한 재능으로 뭐 댄스도 할 거고 노래도 부를 거고 뭐 여기서 이제 포토존으로 이용해도 되고 네.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쉬운. 아이들이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또 이제 전시장에 오시면 준비가 됩니다. 여름에는 물 슬라이더도 준비가 있고요. 에어 팡팡 같은 거. 이게 네. 좀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좀 다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회원분들 전시장으로 오시면 좀 설치도 하고 합니다. 아, 이거 아우라님 같은데요? 이 공간은 이제 캠핑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한잔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공공 건배구역을 만드셨군요.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데 되게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은근히? 아침 8시부터 네. 풍선을 좀 불었어요, 직접. 입으로요? 입으로는 못 불지. 여기 한번 안에 보시면. 네. 야. 입으로는 힘들고요. 펌프로 그 기계로 해가지고 네. 한 2시간 동안 풍선을 불어서 좀 나름 꾸며놨습니다. 할로윈 느낌 좀 나게. 아, 이거 밖에서 네. 봤을 때 그냥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또 괜찮네. 네. 그래서 좀 먹을 때 좀 네. 이런 느낌 나면 괜찮잖아요. 벌써 술 드신 거 아니죠? 아,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야, 만추입니다, 만추. 야,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들어올 때 환영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네. 참석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아치를 좀 설치를 했어요. 네. 또 깨알같이 우리 할로윈이니까 여기 해골을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거 하나 살짝 좀 네.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건 웰컴 기프트. 네, 그렇죠. 내용물이 알차입니다.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 좀 돈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우, 그래요. 그래서 조금 써가지고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10월 오늘이 28일이죠. 네. 28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오늘 좀 많이들 이제 퇴근하고 좀 입시를 많이 할 거예요. 작년에도 비슷한 날짜 하셨나요? 네, 작년에도 2박 3일로 거의 요맘쯤에 했던 것 같아요, 태안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네. 거의 이때는 TNT의 날로 약간 정하신 건가요?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사실 생각보다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도 또 뭐 아이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총 한 44팀 정도 오늘 들어오세요. 다양한 기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텐트라반이는 양쪽 폴딩 스타일. 잘 알죠. 예, 많이 또 아실 거고. 모비딕이라는 우리 국내 카라반이에요. 또 뭐 원폴딩 트레일러. 네. 저희가 이제 취급하지 않는 제품도 우리 회원이면 저희는 이번에 같이 좀 모여서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제품도 유저분들도 입장을 하십니다. 그럼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네. 참가할 수 있는 제약이 어떤 게 있냐라고 여쭤보려 했는데 네네. 회원이라면 그냥 기종에 상관없이 그렇죠. 아, 저희 이제 카페 회원이고 TNT 회원이시면 그래서 저희가 TNT잖아요. 상호가 네. Together and Travel. 저희는 이제 좀 함께 하는 의미로 꼭 뭐 기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회원이고 가족이면 이렇게 좀 함께 하고 싶은 느낌으로 그분이 또 나중에 또 뭐 저희 거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네. 아.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요? 첷째 날은 이제 좀 오기들 좀 많이 바쁘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이렇게 좀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은 이제 좀 늦게 입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캠핑장은 좀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통으로 여기를 이제 전체를 대여를 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늦게까지도 좀 입실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쉬시고 왜냐면 내일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오전부터 일정이 빡빡합니다. 아, 오늘은 프리데이고. 네, 그렇죠. 내일은 그럼 일정이 어떻게 네. 돼요? 빡빡한 일정. 내일은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전날 이렇게 조금 달리셨기 때문에 네. 약간 숙취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오전에 잠깐 쉬고 이제 아이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아빠를 뭐 헤어 디자이너를 해서 머리도 좀 꾸미고 아빠를 꾸며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웰컴 선물이 있는데 네. 에코백에다가 아이들이 같이 그림을 그려서 사생대회처럼 네. 그렇게 해서 좀 시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는 소화도 좀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좀 거리가 좀 있는데 이런 잔디로 된 여기 캠핑장을 계획을 한 게 너무 좋아요. 예, 이만한 캠핑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소화도 시켜야 되고 네. 뭐 아이들만 시키고 부모님 뒷짐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추억이 크게 안 돼서 엄마 아빠도 같이 뛰어가지고 소화도 시키면서 그걸 한 2시간 정도 네, 엄마 아빠랑 대충 얘기하면 뭐 이제 뭐 미니 운동회죠. 운동회인데 체육대회요? 예, 아이도 참여하고 부모 게임도 있고 뭐 엄마 게임, 아빠 게임 이렇게 선물도 가져가고 보는 분도 즐겁고 참여하는 분도 즐겁고 네. 아이들도 나중에 가면은 저도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해봤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아요. 엄마 아빠가 함께한 게. 요즘은 캠핑장 가면 다 똑같잖아요. 뭐 가서 방방이 타고 가서 방방이 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지루해요. 캠핑장도 단순한 건 지루해. 이게 좀 다양한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면 요 기억은 아마 내년에 가서도 아이들이 아마 집에 가면 얘기할 겁니다. 아, 제 경험상 네. 아이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작년에 갔던 TNT 캠핑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자녀가 좀 컸는데 아이들도 그런 게 추억이 기억을 오래 해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라는 닉네임을 아이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뭐 아브라브라 하고 돌아다녀요. 서로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오후 한 4시 정도에 끝나고 나면 좀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 간식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할로윈데이잖아요. 이제 할로윈 그 캠핑도 좀 꾸미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복장도 좀 갖추고 퍼레이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시, 요즘 6시만 되면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렇죠. 딱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또 일정을 갖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조명 장비가 들어와요. 보면은 막 연기도 나오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조명 장비를 세팅을 할 겁니다. 이제 장기자랑 빠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장기자랑 상품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다른 데 행사도 좀 다니긴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지신 분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8시 반 정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서로 담소 나누시고 내일 오전에는 이제 자유스럽게 좀 귀가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그냥 자유스럽게 귀가하는 걸로. 그렇죠. 아, 네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또 이제 아침 먹 해먹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해장국을. 아, 진짜요? 네, 우리 해장국을 거의 한 100인분 정도를 준비해서 오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와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철수해서 가시면 돼요. 아, 최고네. 그렇죠. 물론 이제 협찬 받긴 한 건데 아, 네. 제가 그만큼 이제 또 한 거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은 국자는 없잖아요. 네. 그동안에 함께라는 즐거움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뭐 국자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다시피 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좀 여행이 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이렇게 즐거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행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꼭 기대하세요. 내년에 또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엔 뭐 이거보다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올해 너무 크게 했나.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TNT 캠핑의 아브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양쪽으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약간 집성촌 같은 느낌인데요. 이쪽으로 또 있고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줄. 로켓 준비 하나, 둘, 셋, 발사! 오, 몸이 기억해요, 어딨어? 아, 그렇지, 와우, 와우, 크게 거쳤어. 그 정도 하나씩 받아오고요. 한국 가봐. 이게 한국인이야, 한국인. 어디, 그거야.
님을 부르면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은 꼭 대답할 때 보면 인력배수를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번 아버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부르면 네네선생님 뭐 민박이 훈련자 온 거 아니에요? 마이크 대면 한 손을 하는데 두 손을 앞으로 반짝반짝 자 주먹 꽉 힘주고 자 우리 친구들도 따라야 돼 우리 관절 자 주먹 돌리기 자 제가 주먹을 돌리면 하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외치면서 한번 해볼게 주먹을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손 어깨를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 둘 셋 점프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점프 휘어나 한번 준비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점심을 먼저 먹고 다시 한 번 계속 한 번 자 엄마 반대 시작해주세요 자 이번에 친구랑 같이 엄마 바람 계속 받자 저희 아버지 형님 먼저 주세요 우리 아버지 형님 하나 둘 자 이제 수고하셨고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이제 들어갈 건데 네 유경 팀은 이쪽 이쪽으로 자 호박 팀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줄 쭉 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각 팀에서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 우리 팀을 위해서 별로 크게 할 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좀 적응 좀 몇 개 좀 챙겨가고 싶은 게 있다 뭐 하시는 분이나 열정적으로 뭐 좀 같이 응원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아버님 각 팀에 한 분씩만 제가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빨리 나오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아들한테 떠밀려서 네 자 좋아요 일단 요거는 점수를 걸고 하는 게임은 아니고 그냥 기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등을 서로 맞대세요 등을 서로 맞대고 서로 등을 치고 우리 저 허리에 차시고 잘못 나왔는데? 잘살아요 우리 친구가 등치만 이래 보이지 애기예요 약간 어드밴티지로 졌어요 좀 살짝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너무 무섭잖아 잘살아 자, 지금 천천히 시작 자 애기는요 김주호 이겨 기가 막혔어. 그래도 우리 아버님도 아우 여기 지금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다운이 좀 된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점수 걸고 가는 게임이에요. 내가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소지품을 지금부터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길게 쭉 소지품을 내려놓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시작하다 보면 되겠지. 출발! 지금 그만 좋았어 네 그만 자 아버님 아까 좀 저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셨구나 미안해요 자 그때부터 막 다양하게 좀 나왔어요 자 아직 아니요 자 아직 게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이제 100점 걸고 갑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벗어난 소지품을 다시 원상복귀 착용하고 다 한 다음에 같이 손잡고 만세를 빨리 부르는 팀에게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큐! 자, 자,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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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차야 되고요. 벤치 차기가 되고, 잠깐만, 복귀 차야 돼. 복귀 차세요. 가서 손잡고, 얼른 일어나려고 있어. 아, 와, 좀 손발이 좀 꼬리 같은데? 손발이 남았어, 남았어, 손발이 남았어. 여기까지 남았어, 내려가죠. 이거야 돼, 어디야 돼, 이거 지금 안 남았어. 아니야, 아, 어디 남았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티에서. 우리 양 팀에게 우리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게임은 태산 넘기라는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 혼자서 못 드니까 가장 저기 장미란스럽다 하시는 어머님 빨리 보시고 오세요. 농담이고 아무나 한번 좀 빨릴 것 같은 분, 달리기 좀 빠를 것 같은 분 빨리 보시는 팀에게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냥 아무나 자꾸 나오면 돼 그냥. 자, 우리 여기 호박팀에게 여기 나온 거야?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됐구나 뭔가? 아직도? 자, 준비. 자,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출발 갑니다. 我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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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这个
도박팀입니다. 빠세 접수 빼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입장시켜 주세요. 공 그거 어떤 공? 대형 공? 빨간 공? 대형 공? 자 준비 출발 갑니다. 백점으로 타코 먼저 출발하세요. 자 타코 오 따라서 처음 다시 따라서 처음 다시 오 여기가 여기 타코 성공하나요? 타코 성공 성공 대공 대공 성공 세븐진 특공 오 성공 출발이죠.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저거 처음 다시 백번 처음 다시 오 이거는 이런 팀 갑니다. 오 이런 팀 중요한 거 갑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축구 축구 갑니다. 어 이런 팀은 되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세븐진 유럽 팀입니다. 빠세 빠세 허 빠세 허 빠세 허 300대 200이에요. 이번에는 점수 걸고 갈 건데요. 뒤에서부터 촘촘히 꼼꼼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저한테 빨리 가져온 팀에게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굿장. 여기까지.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저한테. 뒤에서부터 꼼꼼하게 나눠서 저한테 빨리 가져오세요. 100점 드리도록 하죠.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빨리 가져오세요. 왜 시시가 죽어가지고 남의 공개타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게임만 하면 그래. 지금 혼자 표정이 나한테 들으려고 그랬어. 자, 이령진이 좀 받았습니다. 이령진에게 100점 드리겠습니다. 자, 5, 4, 3, 2, 1, 가! 하나, 둘, 셋. 야, 시끄럽지 마. 자, 왜? 불리한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좀 적죠? 1대0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1대0. 엄마 아빠 기다리세요. 우리 친구들만. 자 지금 얘들 아직 진 거 아니야. 1대0이야. 두 번. 이번에도 지면 지는 건데 자 기회 아직 더 있어. 자 준비 타장! 자 어우 어우 그 조심했어야지. 괜찮지? 아. 자 여기 삼촌은 지금 얼굴이 봐 난리가 났어. 하도 맞아가지고. 자 뒤로 가야 돼. 뒤로.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스위트 유럽팀입니다. 빠세 빠세 허 빠세 허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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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400대 300은 역전입니다. 이거 여기 난리가 났어. 다리 빠지고 아버님 보고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 여기 좋아. 후방집 좋다. 야 그렇지 아버님이 딱 버티고. 저는 우리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그동안 우리 함께라는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거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만끽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서 가자. 그렇지. 자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해요. 이거 잘 이동해서 저쪽 우리 공룡인 데까지 잘 이동을 좀 할게요. 가자 얘들아 엄마 아빠 잘해라 화이팅! 다리 벌써 풀렸어? 자 아빠 엉덩이 대고 큐! 와 다리 세웠어. 아빠가 엄마가 여유있게 아 진짜 여긴 뭘 그렇게 잘 못했네. 이분 안 터뜨린 것 같아. 잠깐 이 두꺼풀은 잠깐만 엄마가 엎드려. 잠깐 아빠 일어나 이게 뭐 꼭
아빠 갑자기 기합을 넣으시고 뭐 아빠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엄마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아빠가 그래도 엄마는 없고 둘 다 이렇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선물은 없어도 아빠가 엄마 업어줘야지. 아이고 자 선물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끝까지 선물은 없지만 이거 좋다. 이거 다행히 오케이 여기도 엄마 자 준비 출발. 오, 영호 좋다. 야, 오.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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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없고, 엄마 없고, 천천히, 천천히. 아빠 다리 풀릴 수 있어. 천천히. 사정없이 그냥 깜짝 놀랐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자, 빨리 가자. 아빠 그래도 엄마 업어주고, 엄마 없고, 엄마 없고. 네. 아니, 뭘 다 끝났는데 이런 음악이 들어? 틀어놓으면 좀 제대로 틀어줘야 뭐라도 얘기하지. 출발. 아 아빠 저기 아프겠는데? 어 무섭다 손 떼니까 봐 무서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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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뭐야 이거 뭐야 가스 왜 이래? 아 아이고 왜 구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여기를 하나 주자. 요거 우리 테트라만에 어 옆에 봉에 딱 끼우면 딱 좋아요. 엄마 고생했어요. 네. 자 준비 출발. 오, 그쵸? 이거, 좋다. 천천히, 천천히 와서, 풍선 여기. 자, 아빠들이 풍선 여기. 아이씨, 아이씨. 일어나! 일어나, 이대야! 엄마 입장이라는 거 있잖아! 일어나, 이대야! 일어나, 이대야! 엄마 입장 이제 다시! 숨을 험하고, 자, 우리. 자,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어.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자, 하나, 둘, 셋. 자, 아빠, 가자! 일어나자! 어, 손 잡고, 손 잡고. 엄마 안아주세요. 아, 아, 선물 하나, 선물 하나 있어. 아, 자, 준비, 출발! 야, 어디, 어디? 아빠 그 유성 씨 우리 아들하고 좀 많이 좀 놀아주지. 갑자기 호흡을 마시니까 아빠 핸드폰 바꿔달래 잘 안 바꿔주지? 나는 아이폰 갖고 싶은데 아빠 지금 표정이 살짝 놀랐어. 우리 야 우리 부자 시간에 너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오. 자 우리 여기 선물 하나 선물 하나 줄게. 예. 자 7번. 우와. 넣어 엄마 조심하고 있어. 선물 저거다 저거다. 자 어 조심. 아 됐다. 아 아직 도착 안 한 커플 있었구나. 아이고 서로 기분 서로 엎드려 하는 거야? 엄마가 속 썩이는 거야? 우리 딸이 속 썩이는 거야? 우리 엄마도 속 많이 썩여요. 저기 지금 앉아 계신데 지금 저기서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늘에서 잠깐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같이 안 하고 예은아 엄마 데리고 빨리 나와. 너도 자 우리 아이 업어주고 업어주고 아이고 자 이건 아니야 다시끼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여기도 선물 하나 줍시다. 아유 준비됐나요? 자 출발. 어 둘 다 엎드려? 자 우리 마지막은 순간 주걱이 내려오면서 아빠 눈동자가 굉장히 커져요. 우와! 조심해 주걱이 튕겨가지고 내 얼굴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안되면 살짝 꼬집어. 마지막에 알려주신 팀인데 그렇지. 어. 어, 아빠 타이밍이 좀 틀렸어. 천천히 아 여기 하나 있어. 우리 마지막에 도마 달고 도마 주더라고요. 자 지금 3명 가도 갈게요. 불면 완전 자 첫번째 시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그래 안돼요. 자 첫번째 시작 여기는 위공기입니다. 위공기 자 미션 90초를 잡아라. 저 첫 번째 미션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공 튀기기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튀기시면 안 돼요. 시간은 음악이 90초짜리 음악이에요. 그 음악 끝날 때까지 성공 못하면 탈락입니다. 미션 90초를 잡아라. 준비 음악 주세요. 하나 오 성공. 자 다섯 개 하나 오 여섯 아 잠깐만 다시 아직 멀어 아직 하나 둘 아직 멀어 아 잠깐만요. 자, 하나, 둘, 하나, 아빠 얼굴 빨개졌어. 아빠 오늘 배 왕자 생긴다, 왕자. 자, 줄넘기. 그냥 한다 생각해요, 계속. 여기도 지쳤어,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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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그리초 음악회 다 끝납니다. 자 이제 내려놓고 쉬고 계세요. 이 팀도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체인지를 해, 체인지를. 어 이거 협의된 거예요? 합의된 거예요 여기? 아 보니까 이쪽은 좀 배가 나오신 분이고 이쪽은 좀 운동을 했던 분이시고 지금 뭔가 합의가 됐어요 여기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줄넘기 하나 둘. 오 이 팀 90초 안에 성공할 것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 이거 뒤로 좀 더 가야 돼요. 줄을 너무 짧아.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 줄 이 정도 이 정도 길이. 네. 좀 더 뒤로 네. 이걸 연습하세요. 자, 연습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기서 체력이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너무 쉽게 성공한 거. 왜 자꾸 점점 위쪽으로 가는 거야? 어디 있는 거죠? 여기 넓은 데 놔두고 필배. 자 미션 90초를 잡아라. 자 잇몸 일으키기 2개, 단체 줄넘기 8개, 공튀기기 8개. 공튀기기도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미션 90초를 잡아라. 음악과 함께 출발 합니다. 하나 둘 자 저렇게 이렇게 자 우리 다시 도전합니다. 호박팀 개수를 줄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잇몸 일으키기는 뭐 두 개 정도 괜찮죠? 그렇죠? 네 잇몸 일으키기 두 개 그대로 가고 줄넘기는 다섯 개만 갈게요. 다섯 개 공튀기기 다섯 개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되고요. 자 미션 90초를 잡아라. 자 음악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가서 오고 성공! 하나, 둘, 셋, 넷! 가서 오고 성공!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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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이긴 건 아니에요. 여기가 한 10초 만에 성공할 수도 있어. 자 55초 자 다음 준비.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몸살 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섯 개 공튀기기 다섯 개입니다. 이 몸 이렇게 똑같이 두 개. 자 미션 90초를 잡아라. 음악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줄넘기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한 번에 요 공튀기 다섯 개 500점, 400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열심히 가득가득 채워 주세요. 잘 안 터지겠지? 많이 쳐주세요. 채우려면은 좀 많이 많이 불어야 될까요? 항상 또 나눠서 같이 불어요. 자, 가득가득 입구를 혼자서 잡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같이 잡으시면 편해요. 이쪽으로 뒤쪽에다가 다리 가르쳐 올라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후박팀 좀 빠른다. 후박팀 좀 빠른다. 후박팀 바톤 체인지에서 유령팀 좀 빠른다. 유령팀 좀 빠른다. 손만 잡고 다른 왜 이렇게 느리죠? 자 마지막 시작. 유령팀 좀 빠른다. 이렇게 오 이게 좋아 좋아
오! 좋지 않아! 좋죠 좋죠! 자, 제가 빨리 생각해야 돼! 천천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좀 잘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저한테 힘받으세요! 이렇지! 100점 드리기로 가겠습니다! 빠세! 빠세! 고! 그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친구들만 나와서 우리 스페이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사이드 스페이스 풀어! 파티요! 조심 조심! 아, 자, 와우! 사이드 말아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쌓인 게 많은 거죠. 후보 팀은 400점이고요. 유력 팀은 600점. 우승 팀은 유명 팀입니다. 자, We Are The Champions 이런 노래 들어주는 게 좋은데 이거 생일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늦었어.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나? 한 세 번을 연습을 했는데. 자, 우리 우승팀이 있으면 준우승팀 있잖아요. 자, 준우승팀 호박팀입니다. 그렇죠. 아.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팀에서 우리 선물을 우리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정말 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열심히 해줘서 딱 꼭 집어서 어느 한 분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응원단장으로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일단 우리 어디 계세요? 네, 어우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거 뭐 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크게 될 수 있어요. 이따 8시 40분에 확인할 거예요. 다 적어놨어요. 우리 아버님 또 이번에 하나 또 하나 더. 오, 확률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행운권으로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센스가 아주. 우리 여기 행운권을 우리 다 닉네임으로 해서 다 적어놨어요. 우승팀 선물은 뭔가요? 우승팀에서 이게 그냥 뭐 보통 마사지 아니고 영국에서 물 건너온 거래요. 가격이 생각보다 갑니다. 한 20만원 상당에 넘게 가는 마사지기래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자, 우승팀 선물. 네, 일단 여기다 놓고. 자, 준우승팀은 이거 뭐 헤어오일. 이것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헤어오일. 이것도 한 우리 또 우리 회원분께서 협찬해 주신 선물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준우승팀에서 먼저 뽑을게요. 근데 아직 글씨 못 읽어요. 이게 저기. 자, 뽑았어요. 자, 리안이가 또 쪼는 맛이 있어. 이게 또 리안이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미친애, 미친애 어디 계세요? 잠깐 음악 잠깐만. 네, 미친애. 자, 다섯 세 동안 안 나오면 미친애 아버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미친애, 미친애. 아, 잠깐. 우리 이게 당첨이 되면 올 때 저 음악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면서 나오면은 이 선물 받아갈 수 있고요. 어설프게 나오면 다른 선물 받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박수 주세요. 가자. 자, 여기 우리 준우승 팀이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이거 행운권을 직접 한번 이어갈게요. 빼고 여기 한번, 우리 아들이 달고나 하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까 애들이, 고생했어, 아들. 자, 준우승 팀에서 나오면 다시 넣고 우리 우승팀 걸로 할게요. 신나는 음악으로 틀어주세요. 당첨이 되면. 춤을 추고 나오면 그대로 받아가는 거고. 어설프게 주면 저기 행주 많이 있죠? 네, 그걸로 준비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저기. 잠깐만. 이거는, 일단 딴 걸로 챙겨놓을게요. 네. 근데, 두 번째 뽑히면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아셨죠? 나 정말, 나도 사람인데, 나 행운권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평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행운권 뭐 또 이런 거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하시는 마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뭐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이시야. 농담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고, 요거. 많이 놀랐어요. 자. 우리 또 토담난 거 우리 준우승 팀이네요. 그렇죠? 준우승 팀. 자, 이거 쪼는 맛이네. 됐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2000 꼬미만 우승팀 맞죠? 2000 꼬미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 엄마 같이 댄스 가자. 약해. 좀 더 박수. 좋습니다. 네. 정말 근데 열정적으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와우, 깨핀 나무니까. 네? 아빠랑 구독하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떨어졌어. 시간이 조금 나간다는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들 다 모여서 이 생각을 잘 내주고 기쁘게 하기 바라면서 자, 의원님들 여기 모여서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해피 할로윈. 아이고 예뻐라. 야. 환상의 세트인데? 환상의 세트. 안녕!
제일 예쁘다. 와, 여기. 자, 띠마, 반대, 반대, 반대. 자, 이거 3번. 3번. 다시 한 번만 지금 에코백 들고 오셨어요? 자, 에코백 한번 머리로 들어볼게요. 지금 늦게 보이시면 이제 선물 안 나가요. 자, 들어서 에코백 머리로 자 시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그림솔 씨가 오 대단해요. 할로윈. 야, 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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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우리 제 카메라 감독님 혹시 이거 이렇게 막 쫙 돌아가다 한 곳에 이거 딱 멈춰가지고 뭐 이거 나오는 거 안 되나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촬영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가 한 바퀴 보다가 아,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멈춰줄게요.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쪽으로 아니 그러면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아니 그러면서 어디 너무 들리네. 이쪽으로 옆쪽으로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렸죠?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 다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오세요. 야, 금성 씨가 대단하고 우리 여기 또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직접 그린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야, 너무 잘 그렸죠? 정말 다른 친구들도 정말 잘했는데 눈에 조금 많이 띄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두 분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신나는 음악 하나 주고 나 이 댄스가 계속 보이시고 준비됐어? 왜 그래? 자, 박수. 이따가 분위기 다운되면 큐 하면 나와가지고 또 한번 춤 추고 들어가는 거 알았지? 자, 우리 여기 축하드려요. 자, 선물 우리 엄마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였어요? 보이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오셨죠? 우리 토담 남군님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로 오세요. 네. 야, 박수 이렇게 나올 때 박수가 필요해요. 박수로 소개 듣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다음 참가자 이번에는 우리 댄스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한번 모셔볼게요. 제이콥님 어디 계신가요? 그냥 신나는 노래면 된대요. 일명 막춤 추겠다는 거죠. 자, 우리 음악 나오면 신나게 한번 흔들고 갈 수 있겠어요? 자, 음악 큐! 보이셨죠?
막심이어도 나름 점핑만 한 줄 알았는데 다리를 바꿔 하기도 하고 한 바퀴 터니까지 하고 혹시 더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낸 건 아니지. 자 우리 귀염둥이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자 그러면은 우리 막간이 여기서 조금 선물을 좀 들어볼게요. 나는 무거운 리모컨이 없어서 꼭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 빨리 이쪽으로 나오세요. 한 분? 한 분? 자 그만 이렇게 드릴 거예요. 뭐 춤이랑 안 시키고 용기 있는 자만이 요 사용법은 따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크게. 자 이렇게 그냥 자신감 갖고 나오시면 돼요. 혹여나 춤 시킬까? 네 그거는 그때 달라요. 네 용기 있으면 저기는 선물 다 내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우리 순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파더 우리 리파더님 무대로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자니 우리 좀 사연이 있다고 우리 코코는 정모할 때 그때 그 문당한 게 좀 많이 한이 됐죠 그쵸? 네 맞아요? 준비한 게 뭐 어떤 거야? 노래야? 춤이야? 춤이야? 아 그래 우리 혹시 노래 준비됐나요? 우리 댄스 준비했다는 거 우리 박수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혹시? 많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아 그래 이게 누구 닮은 분이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아 그냥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그래요 할 거 다 하면 빨리 가야 돼요. 아 우리 아빠도 좀 무대를 한번 올려보려고 그랬는데 네 바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안양두아님 우리 안양두아님 어디 계세요? 오 품띠 맞죠? 몇 품이에요? 1품이요. 1품 준비한 품새는? 고려요. 오 고려. 오 혹시 장풍도 쓸 줄 알아? 아직 장풍까지는 안 갔구나. 아 그래요. 오 길보역. 잠깐. 오. 어디 나무 달고 그래. 오, 그대로. 이야, 오우, 손 날에 여기 한 탁 맞으면, 오우, 체력! 그래! 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패권 뭐 이런 거 없고? 너무 잘했어요. 정말 남자답습니다. 제 이 품은 언제 따요, 이 품은? 2달 후에. 아, 2달 후에? 오, 그래요. 장품 소개되면 얘기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자, 이번에는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미고미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라섬 때 우리 댄스 머신으로 이번에 노래를 준비한 거예요? 아 자라섬 때 너무 좀 마음이 없고서 노래도 되겠다고 왔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 그렇죠. 제가 봐도 여기 보니까 실력들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다가 괜찮아요. 중간에 뭐 이탈된 그룹은 저 잘라버릴 거니까. 혹시 춤도 같이 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보시죠. 박수를 한번 차게 듣겠습니다. 더 들으면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타이밍해서
우리 선물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번에는 헤어오일, 굉장히 저도 꼭 필요한 건데. 자, 그럼 이번은 정기 모임에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께 선물을 드려볼게요. 한번 손을 펴서 제가 절 멀리서 온 것 같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우리 저기 어디? 부산? 아, 동탄. 동탄. 동탄 많죠? 저 동탄보다 멀다. 대전은 편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어디 여기? 이천. 자, 이천은 무슨 더 멀리서 왔다, 저기. 여기요! 원주? 어디, 여기? 인천이요, 인천. 인천! 인천? 인천이 좀 멀죠? 구로? 구로 어디? 구로? 구로 어디 있어? 구로 어디? 구로? 인천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3시간 50분 걸렸어요. 3시간 50분? 45km! 3시간 50분, 야. 더 멀리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 어디? 인천 송도 190km. 인천 송도 190km. 인천 220km요. 220km. 자, 220km 나왔어요. 제불포 어디 몇 킬로 좀 돼요 벌써. 범단 제불포 어디가 더 멀어요? 범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여기 제가 갈게요. 셀프로 우리 범단 씨. 저게 없나? 헷갈렸네요. 네네. 전단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자,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만영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자,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 여기 딱 가운데 서서 준비한 게 뭐예요? 몰라요? 여기는 노래로 돼 있는데 노래 아닐까요? 맞아요? 친구가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포켓몬 우리는 모두 친구. 역시. 자, 우리 준비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주세요.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는군요.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이거 점수에 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친구. 바쁜가? 이제는 타고 들어가지. 알았어. 저 바쁜 일 있어서. 또 센스있게 가방에 우리 피카츄 사진을 그렸어요? 어머니 거요? 옆에서 빌려서? 그래졌어요. 센스있게 또 용기 얻으라고 앞에서 흔들어줬으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아들은 아닌 거죠? 아들은 아닌 거죠? 피카츄 색깔이 노란색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맞춰가지고. 네. 다음 참가자 우리 으라차차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우리 어머니도 같이 하시는가요? 매니저 쓰신 거죠? 자, 우리 친구는 뭘 준비했어요? 섀도 복식? 좋습니다. 한번 네, 박수를 한번 만나볼게요. 그죠?
동선이 이게 에너지를 쏟아서 하기 때문에 쉬운 동작이 아닐 것 같아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어우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기 주머니 속에 내가 항상 하는 건데 동전을 가지고 계신 분. 몇 년도예요? 1980년 79라서 79 1979년 75 75년도 자 아, 저도 집에 송아 금송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네, 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자 75년도 셋 둘 하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확한 따끈따끈한 햅쌀 그래도 나가야 돼. 이게 우리 양산 정비소 오고 이게 어디 진 신동진? 신동진? 네, 신동진 역사 지역에 묵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토당 나구팀. 우리 소금 많이 가져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 출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짜오시는 거 모든 짜 쓰고 떨어집니다. 네. 제가 쌀하나만 더 입장 시켜줄게요. 네. 요거는 우리 가족이 많으면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왔다. 다가족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셔야 돼. 지금 저기서 자고 있어요. 이거 안 되고 그분이 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저리 몇 분? 여기 몇 분? 다섯 명 나왔어요. 다섯 명. 자, 우리 여섯 명.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죠? 여기도 여섯 명. 여기도 여섯 명. 자, 우리 여섯 명보다 더 많이 오셨다. 7명 나왔습니다. 7명. 여기 몇 분? 그 있어? 여덟 분. 여기 다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여덟 분. 자.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한 분, 두 분.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여기 친구들 일어난 거. 9명. 야, 9분보다 더 많이 오셨다. 없어요. 정말 지글지글하게 오셨네요. 농담이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아버님이 나와서 친구가 자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제 다음 무대 출연자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프린스님 어디 계신가요? 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어떤 건가요? 아 이제 소주 한잔 준비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알고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소주 많이 먹어서 갑자기 흥이 네. 되어서 준비한 건 아니죠? 아빠 얼굴 꾸미기 하자 그랬는데 유일하게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 네. 혼자 열심히 경청하고 듣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꾸몄어요. 이마에 깨알같이.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감사합니다. 준비한 곡 소주 한 잔 박수로 차게 듣겠습니다. 본사가 우리 애드팩토리예요. 우리 본사 또 카페가 또 있는데 우리 애드팩토리의 우리 부매니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요. 팀 많이 드신 건 아니죠? 대세 좀 살짝 나네요. 그리고 준비한 게 있다고. 자 일단 마이크 받으시고. 저 내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핑계 삼아 여기 왔으니까 잘 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모님께서 생일이래요. 그래서 케이크까지 옷까지 그 같아요. 면준아! 다시 한 번. 맹여사! 면준아! 음악을 조금만 듣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차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 한 15년 조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는 하셨나요? 프로포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엄마는 안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엄마가 기억이 잘 없으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꽃을 다시 아빠가 다시 들고 그동안 우리 또 아이 키우냐고 많이 고생했으니까 자 한마디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색한데 그래도 셋째 낳아줬고 항상 감사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철인 28호님 어디 계신가요? 자, 우리 친구도 노래를 준비했나요? 네. 네, 뭐 심각한 일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준비한 곡은 뭐예요? 비오의 리무진이요. 아, 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몸에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잡게 될 거야. 내가 아닌 삶의 무게에 대해 I don't know.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 지음이야. 외벽을 줬어 내게. 덕분에 젖었어 내게는. 그래서 하지만 원해줄 사람 나는 비호가 멀었어. 이기는 싫었어. 새벽에 조가는 마지막 지금은 리무진 몸에 꿈을 키운. 언젠가는 나도 저걸 잡게 될 거야.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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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몸이 식사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영어 파트에서는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원래 아는 영어죠? 예. 아 그렇구나. 결국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 친구가. 야, 좋습니다. 우리 인사 오도록 할게요. 차량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선물 하나 줄 걸 좀 입장을 해주고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음악을 좀 잠깐 틀어줄 건데 음악을 딱 듣고 자 노래 제목을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TNT 하고 크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짧게. 음악 준비됐어요, 혹시? 안 됐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하는 동안에 제가 발이 사이즈가 좀 굉장히 작은데 제 발 사이즈를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정답을 하면 TNT로 이셔야 돼요. TNT? TNT. 잠깐. 125? 아래로. 병티 TNT. 255? 정답! 아, 255. 혹시 아빠가 알려준 거야? 아빠, 저 삼촌 신발 사이즈 모르는데. 아빠, 제 삼촌 몇 밀이라고? 255요. 아빠한테 꼭 말씀드려, 그리고. 올겨울에 저 발이 시렵더라고. 자, 우리 박수 주시고요. 정답을 하면 TNT 외쳐주셔야 돼요.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음악 조금만 다시. 더 들려줄게요. 아니, 나오고 나서. 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 어떻게? 맞아요? 아니에요. 자 어디? 어디지? 아니에요. 저 티티. 말달리지. 아니면 음악을 조금 더 길게 조금만 길게 들어줄게요. 자 음악 주세요. 자 그만. 티티. 정답.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굉장히 무겁네. 네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민맘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디 뭐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렇게 은근 무서운데. 제가 TNT의 주페이스
백일홍입니다. 아~ 거기에 걸맞게 싸이의 뉴페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 오, 이 춤도 같이 치면서 하는 건가요? 아, 춤은 네. 와이프가 잘 추기 때문에. 어, 갑자기요? 어, 계획이 어떤 얘기인지 서로 떠올리기? 알겠습니다. 자. 저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어, 좀 괜찮으시겠어요? 저 춤 보기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 괜찮을까요? 안 괜찮지만. 네, 오, 좋습니다. 싸이의 뉴페이스. 박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요. 춤을 추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줬어. 어, 아니요. 야, 원래 혼자 계획하고 혼자 나와서 집에 지금 텐트라반에 누베 TV를 좀 놓고 싶은 거죠. 어, 너무 멋있죠. 야, 박사 한번 혹시 집에서도 이런 거 누나? 가끔씩 뭐 이런 복장하고 막 집에서.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아, 박사 한번 주세요. 네. 야. 자,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가자. 우리 곰신 돌파. 제발, 떼세요. 제, 어, 많이 걱정하고. 짜여진 안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큰일 나요. 네. 지금, 저 루멘티비가 지금 걸려있는데. 자, 준비됐어요, 다시? 네, 처음부터 음악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러브다이브 댄스를 시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보려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부를게요. 우리 써니봄 가을님, 라쿠님, 그렇게인가요? 자,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봄 가을님, 라쿠님. 자, 어우, 아까 춤은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그거는? 전 연습 안 해도 잘해도. 아, 어, 제가 이 안무를 몰라서 잘한 거 맞나요? 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아이. 아, 지금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아, 6학년. 6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네. 자, 우리, 아유, 아유, 우리, 야, 우리 여기 있었구나, 공주님이. 야. 이게 외모양이야? 사람들은 많고. 우리 공주님은 몇 살이에요? 4살. 아유, 4살이에요? 와, 우리. 아, 이거 진짜 해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쁜 공주님이 나와서 멋지게 한번 싸줬어요. 우리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살 우리 공주님하고 우리 6학년. 우리 끝에는 우리 몇 학년? 2학년이요. 어, 2학년. 4살, 6학년, 2학년. 자, 자, 음악 주세요. 오, 오.
자, 원래 우리 이 친구 역할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춤추는 거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무를 다음부터 배워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한 거죠.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업선 인사!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가도 돼요? 네, 아유, 우리 공주님 뭐 하나 주자, 우리. 그래, 아유, 주라고 놓은 것 같아. 자, 아유, 너무 귀여워요. 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우리도. 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네, 삼남매님. 자, 이번에 우리 뭘 준비한 거예요? 막춤. 어우, 아까 우리 막춤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점핑하면서 다리 동작 살짝 뜬 거 있고, 막춤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때 여기 맞아. 지금 사다 한 거야. 여기 좀 비워. 자, 여기까지. 이야, 오. 요거는 우리 아까보다 좀 안무 동작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리 디테일하게 보셨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잘했어요. 네, 자, 이제 가도 돼요. 네. 야,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일단은 막춤은 일단 점핑은 똑같아요. 점핑은 똑같은데, 아까 좀 다르게 웨이브 좀 들어가고, 다리 좀 들어가고, 네. 자, 한번 계속해서 모셔봅니다. 다음 시간 가자. 우리 남이 여사님,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6학년이요. 아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아, 정말. 삼촌한테만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아, 있다고? 자, 우리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네, WSG 워너비 보고 싶었어. 우리 또 이제 선물이 남아있어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운권으로. 자, 부르면 됩니다. 자, 닉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자, 불러보세요. 자, 우리 선물 입자. 자, 이번 행운권의 주인공은 뭐 조명인가요? 조명 랜턴? 네, 조명 랜턴. 제이콥님. 자,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넘어갑니다. 제이콥님, 어디 계세요? 제이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이콥.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네. 힘 들어가요. 한국, 닉네임, 한국님 어디 계십니까? 한국. 가셨어요? 아, 좀 오늘 일찍 나가셔야 된다고. 네, 안타까워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어디 계신가요? YG볼? YG볼? 자, 뛰어오고 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YG볼님. 네, 그래도. 네,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는 그 RV 무버를 사용을 하는데 리모컨이 꼭 가져야겠다. 두 분 빨리 나와주세요. 자, RV 무버 리모컨 요게 8만원짜리에요 진짜 나왔고. 자, 리모컨 꼭 필요하다. 자, 다 샀습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핸드폰 들어가면 저기 아빠나 엄마나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나. 네, 아빠가 엄마나. 그냥 자, 자, 빨리 와. 자, 자, 그냥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어요. 개수는 두 개밖에 없고. 자, 그러면 어디 신나는 댄스로 두 명을 선정을 해볼까요?
네, 어우, 여기 두 분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여기가 좀 만만해. 좋습니다. 자, 일단 음악 한번 줘보세요. 음악 주세요. 자, 이제 타면서. 자, 자. 어, 진짜 나온다, 나온다. 오, 진짜 지금. 자, 나온다, 나온다. 좀 약해, 약해. 이분 안 돼. 좀 세게, 좀 세게. 오, 우리 그때 뭐가 나올 것 같아. 좀 더. 여기까지. 이게, 아, 조금만, 손만 좀 움직였어도 됐는데, 여기도 사실 별거 안 했어. 여기서 그냥 돌리고 그거에서, 일단 여기는 축하드려요. 여기,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 여기 조금 동작이, 그러면 조금, 여기보다 셌어요. 야, 아, 이 정도면 도전할만 한데. 자, 축하드리고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여기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하나 주세요. 우리 선물 하나 받아서.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하늘바라기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곡은 동방신. 열심히 잘 부르고 있는데 뒤에 복지꽃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근데 이거 요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 말도하는 건가요? 어쨌거나 있어도 네, 좋습니다. 조리 소리는 한 달 하나도 안 들리게 다들 집중을 편집해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작년 기아 재능을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회의를 통해서 운영진님께서 네,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우리 회원권 선물 축하드립니다. 돌탱크님 어디 계세요? 이거 그래, 이거 필요하겠어? 자, 그래요. 닉네임 자체가 이름입니다. 황연섭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어깨가 좀 막 뻐근하고 하시죠? 그래 보여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장가네님, 어디 계세요? 장가래님, 우리 아이가 4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손목 아프겠죠. 네. 벌써 나올 때도 그냥 나올 수가 없어. 눈 감고 안고 나와야 돼. 자, 우리 손목 마사지기. 애국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대로 조금. 자, 우리 3등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곰신 캠퍼 축하드립니다. 지금 엄마는 TV를 타왔어야지. 지금 내일부터 축하합니다. 자, 2등 돌탱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많이 가져가네. 행운의 애도 지금 되고. 야, 자, 자, 이제 마지막 1등 로맨티비. 얘가 얼마 정도 가시죠? 이게 비용이? 39만원이요. 39만원? 네. 자, 27인치 로맨티비. 자, 1위는 민민맘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오늘 복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받을만 하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잘 꾸미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을 또 드리기가 좀 힘든데.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분을 좀 뽑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좀 불러볼게요. 우리 둥수마미님.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 엄마나 아빠가 나와야 돼. 둥수마미님. 자, 그 다음에 꼬미마마님. 레트 삼남매 푸. 깜짝이야.
장신이었어요? 자, 물론 뭐 기준은 어떻게 뒀냐면 그냥 보면서 좀 뭔가 남들하고는 좀 이색적이면서 물론 다들 고생하셨는데 다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색적으로 조금 애들 뽑기 때문에 막 줄 서 있고 앞에 가면서 좀 깜짝 놀라고 여기 또 화려하게 둘이 두 분이서 도킹을 해가지고 일단 노리고 온 거죠. 네. 근데 선물은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분밖에는 못 드리고 나머지 좀 남은 선물 우리 또 드리긴 할 건데 지금부터 풍선을 코로 부는 거예요. 코로. 자, 잘 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 코를 막으면 좀 잘 부르죠. 이물질을 좀 빼고. 자, 코 준비. 10초간 너무 오래 부르면 안 돼. 7초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자, 손을 잡고 자 일단 줄을 맞춰야 돼. 자, 우리 앞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줄을 맞춰서 자 이제 코로 불었으니까 입으로 부르세요. 입으로 불고 내 건데 뭐 내 건데 뭘 입으로 불고 자 우리 한 분씩 갈 거예요. 가장 멀리 나가는 분께 드릴게요. 풍선이 가장 멀리 나가는 한 분씩 여기 앞 이쪽부터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풍선이 꼭 크다고 멀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거 내가 봤을 때 딩글딩글 자 발사. 오, 풍선들이 자. 들어가고 자 현재 1등 현재 1등 자 우리 꼬마님 준비하시고 발사 뭔가 뵙긴 했는데 자 현재 1등 일단 기다리시고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준비하시고 발사 축하드려요 일단 조명 하나씩 받고 조명 여기 우리 1등 삼남매님 1등 우리 삼남매님이죠 네 삼남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남은 분들 거기 선물 있죠 하나씩 좀 받고 들어갈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대표님 노래 허당 노래 준비 하나 해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습니까? 음악 하나 틀어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라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TNT에서 우리 함께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흡한 진행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남은 시간 우리 피지들 캠핑장에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